자, 페이지 넘버 149, 149쪽 가정법 실전 문제 풀이 하면서 우리가 중학교에 뭐 거의 교재상 여러분들 교과서상 마지막 문법인 가정법 파트를 정리할 건데요. 가정법 파트에 고등학교 여러분들 관련된 부분 얘기하면 가정법 부분 문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나옵니다. 서술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뭐 without 같은 거, without 가정법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바꿔 쓸수 있나, what in not for인데 그거를 또 뭐랑 연결시키냐면 부정어의 도치라는 것랑 연결시켜서 서술형 문제 다음에 있는 단어들을 이용하여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형태를 바꿔서 우리말 표현 한글로 써 있는 부분을 표현해라 해놓고 괄호 해놓고 부정어의 도치를 이용하시오.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정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1번부터 2번은 괄호 안에 알맞은 형태로 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풀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If 오케이, okay, if you lived closer to the supermarket, you could walk there. 해석하면 어떻게 되고? 네가 현재 슈퍼마켓에 더 가까이 산다면, you could walk there. 너는 거기까지 언제, 현재 또는 미래, 그렇죠. 걸어갈 수 있을 텐데, 점점점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뭐다? 그렇죠.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는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그렇죠. 직설법 현재로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because. 그렇죠. Because you don't live closer to the supermarket, you can't walk there죠. 됐습니까? 네가 언제 현재 가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언제 걸어갈 수가 없다. 현재 거기까지 걸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직설법 현재고 직설법 현재는 가정법 과거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래서 could walk를 보고 아 이게 가정법 과거라는 문법이 사용됐으니까 여기에 동사의 형태는 lived가 와야 되겠다는 걸 하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잠깐만요. 이거 좀 써놔야지 내가 나중에 안 읽겠다. 그래서 모의고사 풀이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던가요 문제는? 풀만하나? 하나도 모르겠다. 눈이 비둥그레지더라. 아니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공부를 총 대학 가기 전까지 12년이라고 쳤을 때 12년 기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간을 뽑으라면 지금부터 입학 전까지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도 뭔가 바뀌고 그렇죠? 뭐 영어가 그동안 뭐 노래 부르고 챈트하고 초등학교 때 그렇죠?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면 갑자기 뭐 문법 같은 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그러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가 바뀌는지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많이 얘기했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게 달라지는 건 여러분들이 익혀야 할 알고 있어야 할 단어의 개수가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단어를 공부할 때 반드시 동의어들, 반의어들, 됐습니까? 또 유의어들,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들을 통해서 단어에, 예를 들어서 이제 important 같은 경우, important랑 같은 말들, 뭐 significant, vital, 뭐 inevitable, 이런 단어들, 됐습니까? 어휘들을, 일단 첫 번째가 단어의 양이 확 달라진다. 그다음 두 번째 달라지는 거는, 중학교 때까지는 해석이 되면 독해도 돼요. 웬만한 건. 오케이.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해석하고 독해를 그냥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해석과 독해가 달라집니다. 해석은 말 그대로 영어로 써 있는 거 우리말로 트랜슬레이트하는 바꾸는 걸 해석이라고 하죠.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독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어적인 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국어적인 거.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뭐 내신 대비 수업 같은 거할때 본문 분석할 때뭐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냐라든지 이런 것도 했던 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말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문장에 왜 위치가 여기 있겠느냐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독해적인 부분입니다. 오케이. 뭐 자세한 건 모의고사 풀면서 얘는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 거다. 얘기하면서 수업할 거고요. 자, 계속해서 2번. 뭐 계속해서 얼마 전거 넣어랍니다. 그러면 뭐 소라 didn't take a trip to Rome, but she talks as if 어쩌고저쩌고 됐네요.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거 넣어서 읽어보면 소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뭐 눈에서 형광펜 발사돼야 될 거는 뭐 요런 거죠. 요런 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 됐습니까? 예, 글쎄요. 볼까요, 그러면? 아, 헤드 테이큰 했습니까? 아, 예, 제가 잘못 들었네요. 헤드 테이큰 해야 된다? 자, 그럼 한번, 뭐, 일단, 뭐, 단계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일단 해석부터 해볼까요? 소라 didn't take a trip to Rome. 소라는 언제? 과거에 로마로 여행 가지 않았죠? But she talks. 그녀가 언제? 현재 말을 하죠. As if she had taken a trip there. 의 뜻은 그럼 뭐다? 그렇죠. 거기에 여행 갔던 것처럼, 언제 갔던 것처럼 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과거에 갔었던 것처럼, 대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뭐 하는 이유는, as if she had taken a trip to Rome 대신 왔죠. 그러니까 여기 대어하고 to Rome이 같은 곳을,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와 있죠. 자, 그래서 그럼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얘는 문법적으로 뭐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다?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표현인 거죠.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 소라 didn't take a trip to Rome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팩트를 얘기하는 건 맞죠? 근데 팩트는 팩트인데 어떤 팩트다? 과거의 사실을 얘기. 소라에 대한 과거 사실을 과거 시제를 써서 소라는 과거 시제에 로마로 여행을 가지 않았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But she talks. 그러나 그녀가 현재 얘기한다. 언제 갔었는데, 아니, 언제 안 갔는데 갔는 것처럼, 과거에 안 갔는데 갔던 것처럼이니까,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필요하고, 동사의 형태는 이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but actually, 이거 as if 가정법 과거나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할 때 우리가 뭘 했었냐. 자, 이게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in fact, she didn't take a trip there. 요 위에 바로 있죠. She didn't take a trip to Rome 있죠. 그래서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걸 넣어서 읽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A가 뭐라고 그럽니까? 오케이. The washing machine is broken again. 이라고 그랬더니 B가? 그렇죠. I wish I knew how to fix it. 그럼 I knew를 써야 되는 이유. 보겠습니다. 세탁기가 언제? 현재 또 고장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세탁기 현재 또 고장난 상태야. 그래서 I wish I knew how to fix it 해서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알기를? 그렇죠. 현재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알기를 바란다. 현재 안단 말이야,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3번 문제의 문법 제목은 뭐다? 그렇죠. I wish 가정법 과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형광펜으로 우리 눈에서 형광펜 발사돼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표현 부분이죠. 됐습니까? 현재 고장 났으니까 언제 고치는 방법을 알기를 바란다고 해야 되냐면 현재 알기를 바란단 말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직설법으로 바꾸면 I wish I knew how to fix it, but I am sorry that 그렇죠. I don't know how to fix it인 거죠. 그러니까 I wish I knew how to fix it, but I'm sorry. I'm sorry 대신에 I regret 같은 것도 쓸수 있다 했습니다. Regret은 동사라고 했었고요. 후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했죠. I regret that I don't know how to fix it. 뭐 잠깐 하면 how I could일까? I can일까?
can. 언제 고칠 수 있기를, 현재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여기는 가정법에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How I can fix it입니다. I could가 아니고요. I wish I knew how I can fix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고등부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뭐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문법 제목 우리가 그동안 포커스 해놓고 제목들이 있었죠. 저 포커스 뭐 예를 들어서 뭐 조동사 있는 수동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by를 쓰지 않은 수동태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as if 가정법 과거 뭐 이런 식으로 제목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다 했던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학습량이 많겠죠. 하나의 어떤 문장들을 분석하면서 모든 문법을 다 일일이 꼼꼼하게 설명해 줄 시간이 없어요. 자, 이 부분 동사가 이렇게 생겼지. 동사 원형 오는 이유 이거 오형식이지. 사역동사 오형식이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목도 붙일 줄 알아야 돼요. 각 문제에 대해서. 오케이.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걸 넣어서 얘기하라네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Okay. Without subway trains, life in Seoul would be very inconvenient. 그럼 똑같은 거네요. 그럼 넣고 읽어볼까요? Without his help, Alice wouldn't have been a good student. 그럼 이번에 해석해보겠습니다. 해석해보고 나서 선생님이 뭘 하자고 할 건지 충분히 이 문법 제목이 그거고 여기에서 그걸 배웠으니까 그걸 해보자고 얘기하겠죠. 일단 해석하면 언제 지하철이 없다면? 그렇죠. 현재 지하철이 없다면 어떤 뭐가 어떨 텐데? 서울의 삶이 서울에서 사는 것이 언제 불편할 텐데? 현재 불편할 텐데. 그러니까 현재 지하철이 없다면 서울에서의 삶이 현재 매우 불편할 텐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좀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문법 제목. 각각 문법 제목이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지죠. 그다음 두 번째 문장. 언제 그의 도움이 없다면 과거에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과거에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앨리스는 착한 학생이 되지 않았었을 텐데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각각 제목을 붙이면 얘는 without 가정법인데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렇죠. 근데 얘는 without 가정법 과거고요. 얘는 without 가정법 그렇죠. 여기는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는 원형이니까 without 가정법 과거고요. 위에 문장은. 밑에 문장은 would have pp, wouldn't have pp, 조동사 have pp가 와 있죠. 밑에 거는 without 가정법은 까지는 맞는데 가정법 과거가 아니고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일단 바꿔 쓸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긴건 if there were not subway trains, if there were not subway trains, life in Seoul would be very inconvenient가 될 거고 그다음 without his help는 if There had not been his help가 되는 거죠. If there had not been his help, Alice wouldn't have been a good studen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외에도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subway trains, life in Seoul would be very inconvenient.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if there had not been his help는 if it had not been For his help도 있었죠. If it had not been for his help.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온다고 했는 거, 여기에 not 들어있죠. If it were not for his subway trains, if it were not for subway trains에서 부정어의 도치를 적용하면 were it not for subway trains, were it not for subway trains.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were it not for subway trains. Were it not for, were it not for. 이거 서술형 문제 왜 자꾸 내냐 하면, 이런 거를 읽기 긴 문장에서 갑자기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라고요. Were it not for subway trains 였고요. 그 다음에 if it had not been for his help는 뭐로 또 바꿔 쓸수 있다? Had it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his help. Had it not been for his help. Had it not been for his help.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을 적용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였습니다. 문법이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도치라는 문법과 가정법이라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섞여 있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일단 읽어보고, IBC. 'I wish I had bought the wallet on sale' 하고 같은 의미인 것을 읽어볼까요? 'I'm sorry, I didn't buy the wallet on sale' 이 같은 뜻이죠. 오케이, 그럼 다시 위에 문장. 언제 바란다? 현재 바라죠. 언제 구입하기를? 그렇죠. 과거에 구입했었기를. 그 지갑을 뭐할 때? 할인 판매할 때, on sale 할 때. On sale은 when에 대한 대답이죠. I wish I had bought wallet on sale. 나는 할인 판매할 때그 지갑을 과거에 안 샀는데 샀더러면이라고 현재 바란다라고 얘기하니까 문법 제목은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죠. 예. 그래서 언제 후회하겠, 현재 바란다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시제가 현재죠. 그러니까 현재 후회하는 겁니다. 현재 후회하는데 언제 행동에 대한 후회다? 그렇죠.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요. 오케이, okay, I'm sorry. I regret I didn't buy the wallet on sale. I'm sorry that 여긴 that이 생략됐고요. 이 that은 겉 만드는 that은 아니고요. because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도 있습니다. Why are you sorry?에 대한 대답 이 that이 될수 있는 거예요. I'm sorry that I didn't.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that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9가지 that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겉 만드는 that하고 이 that하고는 문법적으로 대단히 비슷하죠.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다는 점. 됐습니까? 그리고 또뭐 sorry라는 형용사가 뭐 목적어를 가질 수는 없지만 마치 목적어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밑주신 부분을 바르게 고쳐서 읽으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if부터 가볼까요? 'I wouldn't have bought a new one now.' 아이고. 'New one now.' 그래서 그럼 가볼까요? 이걸 했는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 내가 언제 내 휴대폰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렇죠. 과거에 내가 과거라는 말, yesterday, when에 대한 대답이며 과거라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죠. 내가 어제 내 폰을 잃어버리지 않았었더라면, 이지만 사실 있었던 일은 언제 나는 뭐 했다? 잃어버렸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내 폰을 안 잃어버렸다면, 내가 언제 현재 뭐 하지 않을 텐데 새 것을 사지 않을 텐데죠. 그래서 would not have bought는 틀렸죠. 오케이, 지금 얘 형광펜으로 안 쳐다본 거죠. 앞부분은 알지? 5분까지는 알죠. 149쪽 하고 있습니다. 프로 왔겠지 당연히.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뭐겠다?
I would have bought. Would not buy 줘, 이놈아. I would not buy a new one now, 줘. If I hadn't lost my cell phone yesterday, I wouldn't buy a new one now. 됐습니까? 그럼 이제 문법 제목을 불러볼까요? 문법 제목은 뭐다? 복합가정법이죠. 복합가정법. 자, 그러니까 이게 복합가정법을 언제 쓰는 거냐? 과거에 뭐 여기에 예문을 보면 not이 있으니까 과거에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뭐뭐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 할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표현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렇죠? 내가 과거에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내가 도계고등학교에 현재 가게 되진 않을 텐데 뭐 이런 얘기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써먹는 문법이 뭐였다? 문법 제목이 복합가정법이죠. 그러니까 복합가정법의 경우에는 과거에 대한 반대되는 사실을 얘기한 다음에 현재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법은 어차피 직설법으로 바꿔 쓸수 있죠. 그럼 직설법으로 바꿔 쓰면 준비됐죠? Because 같은 거 넣어주는 게 좋겠죠. Lost my cell phone yesterday. I will buy a new one now. I should buy a new one now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잃어버려서 현재 사야만 한다 이런 얘기죠. Lost my cell phone. I should buy. 이 부분은 현재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문법 제목이 뭐라고요? 복합가정법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로봇처럼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틀리지 말라고 now도 있습니다. now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말 칼질하랍니다. 만약 네가 무서운 영화를 보았다면 나쁜 꿈을 꾸었을 텐데 언제 무서운 영화를 봤다면이요? 과거? 왜 묻습니까? 질문에 대한 질문입니까? 틀림없이 과거겠죠. 네가 과거에 그 영화를 봤더라면 언제 나쁜 꿈을 꿨을 텐데? 과거죠. 너는 과거에 나쁜 꿈을 꿨을 텐데. 됐습니까? 그럼 머릿속에 이 문법 제목이 생각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알맞게 표현한 건 읽어볼까요? If you had watched a scary movie, you would have had a bad dream. 4번이죠. 그러니까, okay. If you had plus PP 했더라면, had watched a scary movie를 과거에 했었더라면, you would have PP, would have had a bad dream일 텐데. 오케이. Okay. 그래서 문법 제목은 과거 완료, 순수 가정법 과거 완료로만 구성되어 있죠. Because you didn't watch the scary movie, bad dream. 맞습니까? 오케이. 과거에 안 봤기 때문에 너는 과거에 나쁜 악몽을 꾸지 않았다. 뭐, bad dream 대신에 뭘 써도 됩니까? Bad dream 대신에 뭐예요? 뭐예요? Nightmare. 됐습니까? 그럼 nightmare의 뜻은 악몽이죠. 영화 제목도 있죠. Nightmare. 손에 가위 칼 달린 아저씨 나오는 거 줄무늬 옷 입고 모자 쓰고 잭더 리퍼라고 모른 것 같은데 잠들지 마 잠들면 죽어 됐습니까? 18너 어떻게 알아? 18인데 18금인데 수상한데 저 자식 됐습니까? 오케이 공포 영화에 보면 꼭 남자 여자 둘이 막 어디 숨어가 다 같이 어디 놀러 가가지고 남자 여자 둘이 눈 맞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꼭 죽죠. 그러니까 다 18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교훈입니다. 그렇죠. 엉뚱하지 타면 죽는다. 8번, 9번. 어색한 걸 골라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랍니다. 뭐 문법 제목 붙일 준비도 됐을 거고. 고쳐놨죠? 그렇죠? 오케이. 지금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빈. 8번 읽어볼까요? 승빈이 오늘 수업 준비된 건 뭐야? 어? 모의고사 풀어왔어? 풀긴 풀었어요 이러려고 그랬잖아 너. 응? 아 그렇구나 풀긴 풀었는데 그치 증명할 방법이 없네. 그러면 뭐 그것도 학교 가방에 있으니까 오늘 모의고사 수업도 안 되고 그치. 그러면 투부정사 문제풀이 해왔어? 어? 그것도 있었어요? 몰랐네. 오케이. 그래서 when the young man begs for the money, he always acts as if he were an old man. 오케이. were가 와야 되는 이유. 일단 해석부터 하고 나서 were가 와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문법 제목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남자가 뭐할 때? 돈을 구걸할 때 그는 항상 뭐 한다? 행동한다. 그가 노인인 것처럼 됐습니까? 노인 행세 하면서 구걸한다라는 어떤 사람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한 현재 팩트를 얘기할까? 뭐 이거 웬 틀릴 이유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백스도 틀릴 이유 없고요. 그 다음에 백스가 틀릴 이유 없으니까 액트도 같이 그가 항상 언제 행동한다? 현재 행동한다. 마치 언제 올드맨인 것처럼 현재 올드맨인 것처럼 현재 행동한다고 얘기하죠. 선생님 여기 물었는데 무슨 현재 올드맨인 것처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 문법 제목이 뭐고? 그렇죠. As if 가정법 과거는 마치 언제 언제 뭐가 아닌데 언제 뭐뭐인 것처럼 현재 뭐뭐가 아닌데 현재 뭐뭐인 것처럼 얘기할 때 쓰는 게 As if 가정법 과거였죠. But actually를 하면서 이 문법을 정리했습니다. But actually He is not an old man. 앞에 young man이라고 돼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9번. 빠르게 고쳐서 읽어보겠습니다. Her pronunciation would be perfect now. If she had learned English when she was very young, Her pronunciation will be perfect now. 그래서 언제 그녀가 영어를 과거에 그녀가 영어를 배웠었더라면 과거 언제 그녀가 매우 어렸을 때 그래서 그녀가 매우 어렸을 때인 과거에 영어를 배웠더라면 그녀의 무엇이 발음이 언제 텐데 현재 완벽할 텐데 라고 했죠. 과거에 그녀가 영어를 배웠으면 현재 발음이 완벽할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if she had learned 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뭐다? 복합 가정법이죠. 오케이. 그래서 언제 배웠어? 안 배웠어? 언제? 과거에 안 배웠죠. 그래서 그럼 언제 발음이 완벽해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과거에 안 했는데 했더라면 현재 그렇지 않은데 그럴 텐데라고 얘기하는 복합가정법이죠. Actually, as she didn't learn English, was very young, her pronunciation is not perfect now.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didn't learn English가 되고 얘는 isn't perfect now가 되는 복합 가정법이죠. 됐습니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오케이. 뭐, in fact 뒤에 수라네. 그쵸? 오케이.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She speaks as if she were my mom. In fact.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 제목은? 그렇죠. 그녀가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 As if she were my mom. 언제 나의 엄마인 것처럼. 그렇죠. 그녀가 현재 우리 엄마가도 아니면서 우리 엄마인 척 말한다. In fact, she is my mom. 그래서 as if 가정법 과거는 이런 식으로 in fact나 actually 뒤에 현재 시제로 마무리했었습니다. 여기 나셔야죠. 맞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계속해서 알맞은 거 넣어서 읽으랍니다. I older sister, I wish I had an older sister. I don't have any older sister. I wish I had an older sister. 그래서 내가 언제 현재 언니나 누나가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I wish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older sister가 있기를. 그래서 문법 제목은 I wish 과거죠. 됐습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이 아닌 것을 바란다라는 표현할 때 Actually, I'm sorry that don't have any older sister. 여기에 actually, in fact, I am sorry 뒤에 들어갈 문장 이미 앞에 있죠. I'm sorry that I don't have any older sister. I wish I had an older sis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12번. 관로안에 알맞은 것끼리 짝지어 보랍니다. 그래서 1번 완성시키면 Something. If I had been hungry, I would have eaten something.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가볼까요? Homework. I wouldn't be worried 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왜 had been이 돼야 되느냐. 내가 언제 배가 고프다면 내가 과거에 배가 고팠더라면 I would have eaten something. 내가 언제 과거에 뭔가를 먹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형법행 가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됐습니까? If I had been hungry. 내가 과거에 배가 고팠으면 내가 과거에 뭔가 먹었었을 텐데. 과거에 배가 고팠다 안 고팠다? 안 고파서 뭔가 먹었다 안 먹었다? 언제 안 먹었다? 현재 과거? 과거에 안 먹었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숙제를 과거의 숙제를 현재 숙제를 한다면 내가 언제 현재 뭐 하지 않을 텐데? 걱정하지 않을 텐데 이니까 당연히 여기 답은 이거죠. 내가 언제 숙제를 했더라면이야. 오케이, 내가 과거에 숙제를 했으면 지금 걱정 안 할 텐데 아닐까요? 내가 과거에 숙제를 다 해놨으면 지금쯤은 걱정 안 할 텐데가 말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붙일 수 있는 문법 제목이 달라졌죠. 위에 거는 뭐다? 밑에 건 복합가정법이죠. 따져보세요. 내가 현재 숙제를 한다면 나는 현재 걱정을 안 할 텐데겠습니까? 내가 이미 숙제를 과거에 다 해놨으면 현재 걱정 안할 텐데입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말이 됩니까? 내가 학교 와서 지금 막 선생님이 숙제 검사할까봐 막 걱정해. 그럼 내가 언제 안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야? 과거에 안한 행동에 대해서 막 걱정하면서 내가 오늘 숙제 해놨어야 되는데 과거에 숙제를 해놨으면 현재는 걱정을 안 할 텐데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지 않나요? 내가 숙제를 현재 안 하면서 동시에 걱정도 하는 건가요? 숙제 안 할 때는 게임하고 있지 않나 혹시? 동시에 하는 행동은 게임 아닐까요? 그냥 복합과정법이죠. 직설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As, because, since, I wasn't hungry, I
I didn't eat anything. 그렇죠? 권유하는 질문입니까? 오케이.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I ate nothing 하시던지요. Because I wasn't hungry, I didn't eat anything.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럼 밑에 것도 Because, as, since, I didn't do my homework, I am worried now. 됐습니까? 말이 맞잖아요, 그게. 됐습니까? 과거에 안 해서 현재 걱정한다. 오케이, 그럼 답은 몇 번이지? 헤드빈하고 헤드존이니까 헤드빈, 헤드존 5번이네요. 복합 가정법. 어떤 학생이 지금 계속 복합 가정법 나올 때마다 틀리고 있습니다. 숙제도 안 해온 친구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이거 아까 너 없을 때 얘기했는데 가정법은 진짜 다양하게 특히 서술형 문제로 무지하게 출제됩니다. 고1 때. 왜 그럴까요? 니들이 중3 이맘때 배우니까. 그렇죠? 중3 이맘때 배우면 잘 배우잖아. 열심히 막 학교에서 수업하잖아. 의미하는 바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랍니다. 해놓고 얘가 딱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보이죠. 어쨌든 답은 몇 번인가요? 5번이 답이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Buffer TV, we might read more books. Without Buffer TV, we might read more books. Without TV, we might read more books.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목을 붙였던 건 2번 문장이죠. 오케이, 이렇게 쳐다봤죠. 여기 형광, 눈에서 형광펜 발사된 이유는 이 문법 제목이 뭐다? Without 가정법 과거죠. 됐습니까? 자, 이거 내가 분명히 이거 수업할 때 했어. Without 가정법은 without 가정법 과거도 있고 without 가정법 과거도 있는데, 자, 이게 without 가정법 2번 문장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서 야, 이거 without 가정법 과거냐,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냐라고 물었는데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놈은 바보 등신 똥개라 그랬죠. 내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는 안 했나? 내가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물어보면 니들은 어딜 쳐다보라고 그랬습니까? 여길 쳐다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이건 마치 흡사 가정법 if 가정법 과거하고 같은 형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고 without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여기서 해석 그래서 이게 언제 TV가 없다면 할때 여기를 쳐다보고 나서 대답 언제 TV가 없다면 얘기하는 거야? 언제 TV가 없다면이야? 현재 TV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 더 많은 책을 읽을 텐데? 현재 책을 더 많은 책을 읽을 텐데라고 얘기하는 without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아까 이거 아까 다른 문제 풀이하면서 이거 다 했어요. without TV, before TV였고요. 그다음에 이게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고 without 가정법 과거니까 if it were not for TV. 이거 누가 익힌다고 그때 얘기했냐? if이 익힌다고 했어. if it were not for TV. 됐습니까? We might read more books 한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되느냐 여기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할줄 아니? 라고 물어본다 본다 했다 부정어의 도치 이거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TV 이 부분을 부정어의 도치한 건 뭐다? were it not for TV라 했죠 were it not for TV 됐습니까? We might read 얘는 지금 얘를 뭐로 파악해 버렸다. 여기에 이게 답이 되려 그러면 뭐가 답이 돼야 되냐? Had it not been for TV, we might have read. 여기 써 있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without TV, we might have read more books가 돼 있을 때는 4번이 나머지와 다른 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13번 문제는 얘를 가정법 과거로 파악하느냐, 가정법 과거 완료로 파악하느냐를 얘를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줄 아느냐는 걸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13번 문장에 4번이라든지 3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많이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엔 직설법 문장을 가정법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이거 해석하면서 언제 두번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As we didn't stay in Florida, we didn't go to the beach. 우리가 언제
과거에 플로리다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we didn't go to 우리는 언제 그렇죠 과거에 해변에 안 갔단 말이야 우리는 과거에 플로리다에 머물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해변에 안 갔다 됐습니까? 그러면 예를 보고 뭐라 하냐 직설법 뭐라 그래요? 직설법 과거죠 그럼 직설법 과거는 가정법 그렇죠 과거 완료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언제 플로리다에 뭐 한다면 과거에 플로리다에 머물렀었더라면 우리는 언제 과거에 해변에 갔었을 텐데 이거죠 그게 바르게 표현된 거는 읽어볼까요? Hey, in Florida, we would have gone to the beach. 2번이죠. If we had stayed in Florida, we would have PP, would have gone. 오케이. 요렇게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번. 갑니다. 어법상 어색한 걸 골라라. 그래서 어법상 어색한 거는 몇 번이던가요? 5번이 어색하더라. 그럼 5번 바르게 고쳐서 읽을 준비 됐죠?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The sales clerk talks as if the diamond necklace were the original. 됐습니까? The sales clerk talks as if the diamond necklace were the original. 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판매 사원이 언제 뭐 한다? 현재 말하죠.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언제 현재 뭐인 것처럼 진품인 것처럼 됐습니까? 그 판매원이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현재 진품이 아니면서 진품인 것처럼 현재 말한다. But actually, the diamond necklace is not the original.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맞는 문장들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보면 But for the sunlight we could see nothing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태양빛이 현재 태양빛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 현재 아무것도 볼수 없을 텐데 좀 이따가 얘를 뭐한 거 얘기해주냐 부정어에 도치된 거좀 얘기해주세요 바로 끝까지 가지 뭐 부정어의 도치된 버전 얘기해달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ish he had a lot of money now. 그래서 언제 바란다? 현재 바라죠. 그가 언제 많은 돈을 갖고 있기를. 현재 많은 돈을, 선생님 여기 헤드인데요? 헤드 PP 아니잖아. 됐습니까? 헤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yesterday 같은 게올수 있겠죠. I wish he had a lot of money yesterday면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하지만 이거는 now도 있고 이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죠. I am sorry. He I'm sorry. I'm sorry that 맞습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는 후회한다 뒤에 현재 시제 반대되는 거 얘기하면 되죠. 그 다음에 If I were taller, I could reach the shelf.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됐죠. 내가 언제 키가 더 크다면 현재 더 크다면 내가 언제 선반에 손이 닿을 텐데 현재 손이 닿을 텐데 as I am not taller. I can't reach the shelf. 됐습니까? 현재 키가 더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손이 닿을 수가 없다. If she had tried again, she could have reached the top. 그녀가 언제 과거에 다시 한번더 시도를 해 봤더라면 그녀가 언제 과거에 제일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을 텐데 because She didn't try again. She couldn't reach the top.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 앞뒤로 다 그렇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가봅시다. But for the sunlight, we could see nothing을 부정어 도치한 버전은? 부정어 도치한 버전은? Were it not? 비동사 막두번 넣었나? Were it not for sunlight? 도치 안한 버전은 If it were not for sunlight죠. If it were not for sunlight. 근데 얘를 도치시켜버리면 Were it not for sunlight? Were it not for sunlight? If it were not for sunlight? If 뒤에 이렇게 were가 와있으니까 이건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태양빛이 있는데 태양빛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Were it not for sunlight, we could see nothing. 됐습니까? 계속해서 16번 잘못 고쳐 쓴 거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몇 번이 잘못 고쳐 쓴거 같아요? 숙제 선생님 아무도 없나요? 3번이 잘못 쓴거 같다? 그럼 3번부터 보겠습니다. I wish I don't eat a lot of candies last night. 오케이. 그렇다면 이게 잘못됐다면 그러면 바르게 고쳐서 한번 읽어볼까요? I wish I had eaten hadn't Eaten a lot of candies last night.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부분에 형광펜 발사하면 뭐예요? 그렇죠. Last night 때문이죠. 여기 last night을 빼박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문법 제목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럼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 I hadn't eaten. 내가 언제 먹지 않았기를? 과거에. 그나마 과거 last night이 있죠. 과거인 오늘 어젯밤에 많은 사탕을 먹지 않았기를 현재 말한다. 그래서 같은 버전. I regret. I regret. I ate a lot of candies last night. 먹었던 것을. I ate many candies last night 하고 있죠. 나머지는 if I spoke Italian, I would live in Rome이죠. 그러니까 would live에 선생님이 형광펜 칠한 이유는 얘 문법 제목이 뭐니까? 그렇죠.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언제 이탈리아어를 사용한다면? 현재 이탈리아어를 한다면 나는 언제 로마에 살 텐데? 현재 로마에 살 텐데 as I don't speak Italian I don't live in Rome. I will not live in Rome.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Nick feels as if he were flying in the air 해야 된다. 자, 그럼 그유 닉이 언제 느낀다? 현재 느낀다. 마치 그가 언제 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현재 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현재 느낀다. In fact, he is not flying in the air. 됐습니까? 현재 날고 있지 않은데 현재 날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니까 as if 가정법 과거죠. 그다음에 if you had got up early, you could see가 아니고 you could have seen the beautiful sunrise 해야 된다. 예, 그러면 해석해 보면 네가 언제 과거에 일찍 일어났더라면 너는 언제 과거의 아름다운 일출을 볼수 있었을 텐데 점점점이죠. 그래서 문법 제목은 if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because early you couldn't see the beautiful sunrise 볼수 없었다. You were not able to see. 그 다음에 without her dog, Kate wouldn't take a walk네요.
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언제 그녀에게가 없다면, 현재 없다면, 그녀는 언제 현재 산책을 하지 않을 텐데, 현재 걔가 없다면, 현재 케이트는 산책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문법 제목은, 그렇죠, without 가정법 과거죠. 오케이.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ya, were not for ya, if it were not for her dog, Kate wouldn't take a walk. 그러니까 if it were not for her dog, Kate wouldn't take a walk. Were it not for her dog. 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거는 입이 기억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입이 기억하려면 머리가 좋은 걸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 뭐 고쳐야 될 것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뭐 A, B, C, D, E 쭉 읽을 건데요.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A, 읽어보겠습니다. Help do you. If you ask me, then I would have helped you. 그래서 얘는 맞는 문장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하나씩 쭉 하고 나서 할까요? B. 뭐 고칠 때 있으면 고치셔서 읽으시고요. 그대로 읽어야 되면 그대로 읽고요. 예? 뭐라고요? 왜 틀리게 읽습니까? 난 틀리게 읽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항상 바르게 읽어야지. 그러면 왜? You. If you had asked me, then I would have helped you. 이래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X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B. 준비됐습니까? 가보겠습니다. First prize at the Song Festival. 그대로 읽었네요. I wish I won the first prize at the Song Festival. 그 다음에 C. 준비됐나요? 오케이. Mary. Hadn't eaten lunch입니까? Mary talked as if she hadn't eaten lunch. 맞는 문장이란 말인가요? 오케이, 자신이 없죠, 이런 문제는. 그렇죠. 어딘가 틀렸을 것 같고 막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D. 바로 이거 준비됐나요? 가보겠습니다. I last year. Would have been successful now. 오케이, 들렸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E 가볼까요? If it were not for the sun, too cold. 오케이, 볼까요? 그렇다면 X 표시한 게 하나, 둘, 세 개네요. 맞습니까? 보겠습니다. 자, 볼 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문법 제목을 붙이죠. 1번, If you had asked me, then I would have helped you. 일단 형광펜부터 칠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ask들을 had asked로 바꿔주도록 만든 결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렇죠, then이죠. 왜요? 이거 해석하면 얘가 그때란 뜻이니까 만약 네가 그때 나에게 그렇죠. 네가 과거인 그때 나한테 요청을 했었더라면,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형광펜 가중되고요. 내가 언제 과거에 너를 도와줬었을 텐데죠. 그렇죠. 네가 과거에 도움을 요청했으면 내가 과거에 도와줬을 텐데니까 이제 문법 제목 붙일 수 있겠네요. 문법 제목은 if 가정법 과거 완료고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게 되죠. 네가 과거인 그때 나에게 요청을 했었더라면 if you had asked me I would have helped you then. 내가 그때 너를 도와줬었을 텐데. As to ask me then, I didn't help you. 됐습니까? 과거에 안 도와줬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맞는 문장이다. 그러면 문법 제목 바로 붙이면, I wish 가정법 과거다. 그럼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말한다. 내가 언제 1등상을 받기를? 1등 at the song festival 노래 축제에서 우승하기를 내가 현재 우승하기를 현재 바란다. I regret I'm sorry that I don't win the first prize at the song festival 하고 같은 I wish 가정법 과거는 I am sorry 직설법 현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맞다. 그러면 메리가 언제 말한다? 과거에 말했었다. 언제 점심 먹은 것처럼? 과거에 점심 먹은 것처럼 말한 시점과 점심 먹은 척한 게 같은 시점이야? 다른 시점이야? 같은 시점이죠. 그렇죠. 같은 시점이잖아요. 왜 같은 시점인지는 제목 붙이면 되겠네요. 제목은 그렇죠.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안한걸 했는 척이라는 표현이죠. 그녀가 과거에 말했어. 과거에 점심 먹은 것처럼. 됐습니까? But actually, she didn't eat lunc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 문법 제목 붙이면 D if 가정법 과거 완료 이게 안 보이시나 봐요. If I had taken your advice last year. Last year 하고 had taken 하고 if랑 있으면 잘 어울리는 관계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언제 과거인 작년에 너의 충고를 받아들였었더라면 그 뒷부분 내가 언제 현재 성공할 텐데죠. 그래서 문법 제목이 무슨 if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까? 복합 가정법이지. 틀리지 말라고 now까지 써줬는데 또안 보이죠. 수학 공식처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Had PP네? 그럼 would have PP겠지? 아니라고요. 내가 작년에 네 충고를 받았으면 지금 성공할 텐데라고 얘기했습니다. As I didn't take your advice last year, I am not successful now. 됐습니까? 얘는 X가 아니고 동그라미입니다, 이 똥개들아. 그 다음에, 얘는 제목 붙일까요? 아, 일단 해석하면, 언제 태양이 없다면, 현재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언제 텐데, 현재 엄청 추울 텐데, 너무 추울 텐데, 초간단 버전. Without the sun, the earth would be too cold. 그거보다 살짝 긴 거. But for the sun, if there were not the sun도 된다 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치된 버전이 승빈아 뭐라고? 누가 기억한다고? 그래갖고 기억한 것 같은 티가 전혀 안 나죠. Were it not for the sun. 제발 얘 기억시켜. 됐습니까? 내가 분명히 서수형 문제 나온다 했어. 나중에 이거 서수형 문제 풀면서 나한테 고마워할 수도 있고요.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겠죠. 5점짜리인데. 5점짜리 하나 틀리면 몇점 되지? 그렇죠. 100 빼기 5할줄 아냐고 방금 물어봤죠. 그렇죠? 서수형만 틀리겠어, 학교 시험에서? 니들이 지금까지 구경 못, 내가 영어 시험에서 이 점수를 받을 줄이야,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는 뭐 항상 뭐 90점 위를 유지하던 친구가 어떤 친구는 뭐 90점대, 80점대 이런 친구인데 어떤 친구들은 갑자기 내가 60점 맞고는 충격받습니다. 그렇죠? 늘 90점 잘 맞던 친구가 왜 갑자기 60점, 70점을 맞게 되는 상황이 온 걸까요? 내가 늘 얘기하는 거. 그렇죠? 12년 공부 역사에서 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을 제대로 안 보낸 애들이 그 꼬라지 나겠죠. 지금부터는, 전에는 이제 여러분들 부담 느낄까봐가 좀 이제 좀 쓸데없는 소리 덜 했는데, 겁주는 소리 덜 했는데, 마음껏 겁좀 줘도 되겠죠.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그냥 당장 눈에다 닥쳐있는 그냥 중학교 시험인데, 이제 진짜 모의고, 3월 모의고사 딱 친다니까? 들어가자마자 얼마 지나도 않았는데. 그쵸? 그럼 내가 줬던 거 그거, 그런 문제가 딱 나온다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카톡이. 지금 보내드리는 거는 반드시 다 풀고 나서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죠, 그쵸? 듣기 싫은 소리죠. 제가 꺼져. 이거지? 이거 아닌데. 잘못 눌렀다. 엉뚱한 거 보여줄 거 같네. 그래. 전혀 안 된다. 잘안 된다. 지금 보내드린 건 이렇게 생긴 거고요. 됐습니까? 자, 뭐 1번부터 시작해서 17번이든가 18번, 17번까지 그 듣기고요. 18번부터 이제 집필 평가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 각 문제마다 밑에 보면 요렇게 정리해 놨어. 됐습니까? 이게 뭐겠어요? 단어 수거죠. 됐습니까?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다음번에 가끔씩 이제 시험 칠 저번 밑에 여러분들 쳐봐서 알지만 밑에 뭐 별표 이렇게 해갖고 단어 써놓고 뜻 가르쳐주는 거 있죠. 그죠? 그게 점점 없어질 거야. 됐습니까? 3모평에는 좀 있고요. 그다음에 6모평에 그거보다 없어지고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쭉 보고 내가 모르는 거다 싶으면 여러분들 단어장 내가 만들라고 했죠. 됐습니까? 뭐 클래스 카드로 만들든 뭐로 만들든 종이로 만들든 됐습니까?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가장 많이 달라지는 건 내가 분명히 단어라 그랬어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예,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방금 보였던 거기에 있는 것들 각 문제마다 밑에 정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에 알맞은 걸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알맞게 하라. 일단 A가 뭐라 그럽니까? It's a very expensive ring. 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B가 I would buy it. 이러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 엄청 비싼 반지야. 그랬더니 내가 언제 현재 너라면 내가 언제 현재 그것을 살 텐데 뭐 could buy 해도 뭐 might buy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아하. 오케이. 가만 있어봐. 여기 not을 넣었다. not을 넣어도 요구하는 거에서 하나도 어긋나는 거 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not을 넣어도 되긴 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달라지지만. 됐습니까? 너무 도덕적인 거 아니야? 그렇죠? 과소비하지 말자. 이게 표어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틀리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어법상 어색한 것끼리 짝지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폴, 맞으면 그대로 읽고, 이거 아까 문제랑 유형이 똑같죠? 맞으면 그대로 읽고, 틀리면 틀린 부분 고쳐서 읽고요. 오케이. 에이. 가보겠습니다. 폴라. 유즈드 헐 프로포저. 그대로 읽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 가보겠습니다. I hot bath last night. 이거 맞다? 뭐야? 뭐야? 오케이. 그 다음에 C 가보겠습니다. He couldn't sleep for 2 days. 오케이. 어쨌든 뭐 틀렸다. 뭐 지인은 다른 의견인가요? had
헤든트, 슬랩트, 포투데이즈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D, if he If he had not broken his leg, he could running here now. 틀렸다. could run. 내가 중1이냐 이럴 뻔했는데 당연히. 뭐 승빈이는 다른 의견입니까? 푸드런 이렇게? 푸드런 이렇게? 응? 어? 어? 주대가 있는 건 맞죠? 됐습니까? 어쨌든 틀렸다. 그다음에 E 가보겠습니다. But for the air, no one could breathe. 아, X 표시 두개 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읽네. 오케이, 그렇다면 원하는 C하고 D인가요? 4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폴라가 언제 현재 또는 미래에 뭐할 텐데? 실망할 텐데. 폴라는 현재 또는 미래에 실망 안 된대. If Kevin refused her proposal, 케빈이 언제 현재 그녀의 프로포즈를 거절한다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프로포즈 하는데 현재 또는 미래에 실망할 텐데,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 제목은 if,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직설법으로 바꾸면 폴라 폴라 will be인데 뭘 넣어야 되죠? 그러면 will not be disappointed의 해석은 폴라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Because as Kevin doesn't refuse her proposal.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게 if 가정법 과거잖아요. 폴라 will not be disappointed. 폴라는 실망 안할 것이다. As Kevin doesn't refuse her proposal. 케빈이 그녀의 프로포즈를 뭐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절할 가능성이 없단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됐습니까? 거절할 리가 없는데. 그래, 만약에 거절한다면 가능성이 없는 일이지만 실망할 텐데. 하지만 거절할 리가 없으니까 실망도 안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됐습니까? 오케이. 폴라를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거절 가능성 제로란 말입니다, 지금. Refuse의 반대말은 take 조금 뭐쓸 수도 있지만 A로 시작하는 좀더잘 어울리는 말이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accept죠. 됐습니까?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As Kevin accepts her proposal. 이렇게 해도 맞는다라는 걸. Doesn't refuse, accepts. 같은 얘기죠. If Kevin accepts her proposal. 됐습니까? As Kevin accepts her proposal, Paula will not be disappointed. 오케이. 그 다음에 B 갑니다.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과거의 더운 목욕을
했었기를 과거 언제? 어젯밤에. 어젯밤에 뜨거운 목욕을 했었으면 하고 바란다. I 같은 표현 I am sorry I regret that didn't take a hot bath last night. 어젯밤에 뜨거운 목욕 했다 안 했다? 안 했고 그거를 후회하고 있고. 그래서 가정법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가 방해받 뭐를 헷갈리기 시작한 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냐? 내용 파악을 반대로 하는 놈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보고 이 말하는 사람은 어젯밤에 목욕을 했다 하면 틀린 거예요. 됐습니까? 안 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시 그는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이거는 일단 둘 다 맞을 수 있는 건가요? 하나만 맞는 건가요? 이거 이거를 어쨌든 이 부분을 요렇게 또는 요렇게 고쳐야 된다고 했는데. He looks as if he couldn't sleep for 2 days. He looks as if he hadn't slept for 2 days. 일단 couldn't sleep으로 그러면 해보고 뭐 맞나 틀리나 한번 볼까? 오케이, 그가 현재 보이죠? couldn't sleep 했을 때 그가 언제? 현재 이틀 동안 잘 수 없었던 것처럼 현재 보인다. 현재 이틀 동안 잘 수 없었던 것처럼 현재 보인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오케이. 안 되죠, 그래서. 그래서 얘를 곧 알맞게 조금 더 뜯어고치면 he couldn't have slept를 하시든지. 됐습니까? As if he couldn't have slept. 이거 결국 as if 가정법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잠에 깨 있는 거야? 자고 있는 상태에 he를 보는 거야? 자고 있는 상태에 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헤이, 아닌 것 같은데? 어? 내가 지금 학교에 승빈이처럼 학원에 왔어 공부한답시고 근데 나한테 계속 인사를 하고 있다니까? 어? 나한테 계속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 He looks as if he couldn't have slept for 2 days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라고. 어? 그런 상황일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언제 보인다? 막 졸고 있어봐. 어? 현재 보이지. 그렇죠. 언제 못 잤던 것처럼. 과거에 못 잤던 것처럼 현재 보인다 하려면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고 그럼 couldn't have slept를 하든지 hadn't slept를 하든지. 됐습니까? In fact he slept for today. 사실은 이틀 동안 잘 잤어. 됐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같이 살고 내가 이틀 동안 잘 잔 거 알아. 됐습니까? 잘 잔 거 아는데 지금 몰골은 어때 보인다? 마치 이틀 동안 못 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승빈이는 이틀 동안 잘 자고 와서 수업 시간에 또 졸고 있다. 이런 얘기야.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네가 그러고 있었단 말이야. 좀 가정을 좀 해봐. 어?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 맞잖아. 네안데르탈은 아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번에는 얘가 보이셨나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문법 제목이 뭐다? 복합가정법이죠. 그가 언제 다리를 과거에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언제 현재 여기서 뛰고 있는 중일 텐데가 좋지 않나요? 뛰고 있는 중일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낫지 않나요? 뛸 수 있을 텐데를 지금 하셨는데 뛰고 있는 중일 텐데가 좀 더 나아 보이는데 could be running이 좀 더 깔끔하겠죠. 지금 뭔지 몰라도 이 he가 뭐 달리기 선수라 치자. 달리기 선수인데 언제 다리가 부러진 거야? 과거에 다리가 부러진 거야. 왜 지금 막 그 달리기 대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선수들이 뛰고 있는 중인데 그는 현재 뛰고 있는 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인 거죠. 그 다음에 언제 공기가 없다면 현재 공기가 없다면
그 누구도 언제 숨을 모실 텐데? 아무도 숨을 모실 텐데. 그래서 얘는 문법 제목이 without 과정법 과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could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그래서 but for the air는 if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 뭐다? 난 if로 시작하라 그랬는데. 아, if it is 맞아요? 맞아요?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요? If it were not for the air. 됐습니까? 아직 여기까지 올라가 그러면 여기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못 갔어 지금. 어? 여기까지 갈라 그러면 여기까지 갈라 그러면 여기를 일단 통과해야 돼. If it were not for the air. Were it not for the air. 자, 20번은 과정법 문장을 잘못 바꿔 쓴 걸 고르라네요. 오케이. I wish I knew how to jazz dance는 문법 제목이 뭐예요, 일단? 그러면 내가 언제 바란다요? 언제 알기를? 현재 알기를이죠. 그러니까 I'm sorry that I don't know how to jazz dance는 같은 문장이다, 아니다? 맞죠. I wish 가정법 과거는 I am sorry 직설법 현재죠. 됐습니까? Okay, I'm sorry that I regret that I don't know how to jazz dance. 그럼 계속해서 and act as if she were a princess. 그래서 Anne이 언제 행동한다? 현재 행동한다. 마치 그녀가 언제 공주인 것처럼 현재 공주인 것처럼의 문법 제목은 as if 가정법 과거죠. In fact, Anne is not a princess죠. 됐습니까? 같은 뜻이 아니죠. 사실은 N은 공주가 아닌데 현재 공주인 것처럼 현재 행동한다. 그래서 as if 가정법 과거는 in fact 현재 시제로 바꿨어야 되고 as if 속에는 not이 없었기 때문에 직설법에는 not을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f you click the red button you'd cancel the download 이렇게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 네가 언제 현재 빨간 버튼을 클릭한다면 너는 언제 현재 뭐 할 텐데 다운로드를 취소할 텐데.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 제목은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언제 클릭하지 않기 때문에를 as you don't click the red button 하면 틀린데 You will not cancel the download 틀린데 없죠. 됐습니까? 너는 다운로드를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If there had been enough snow, we could have made a snowman. 보겠습니다. 언제 과거에 누가 뭐 한다면 눈이 있었다면 과거에 충분한 눈이 뭐 내렸었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들은 언제 과거에 눈사람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if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There wasn't enough snow so they couldn't make a snowman 하면 같은 문장이 되었네요. 됐습니까? 과거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만들 수가 없었다. Okay, but for the soft pillow, I couldn't have spelled well. 그래서 soft pillow는 일단 뜻이 뭐고? 부드러운 베개죠. 그래서 언제 부드러운 베개가 없다면 오케이. 과거에 부드러운 베개가 없다면이죠. 과거에 부드러운 베개가 없었더라면 그 과거에 부드러운 베개가 없었더라면 내가 언제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눈은 빠르게 어디로 가야 돼? I couldn't have slept를 봤어야죠. 과거에 그 부드러운 베개가 없었다면 나는 언제
과거에 잘잘수 없었을 텐데, 니까, 그래서 얘는 without 가정법 하고 알려줘. 그래서 얘는 그러면 그동안 쭉 맞았으니까 얘는 틀렸단 말이네? 바로 고쳐서 읽으면? If it혼합가정법이다? 복합가정법이다? 혼합가정법, 복합은 상관없고요. 뭐,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5번이 답이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5번이 답이잖아. 5번이면 같은 표현이 아니란 말이잖아. 같은 표현 맞아요? 어? 그럼 답이 없나? 어? 이럴 때 어떻게 할 건데? 응? 내가 쓴 것들이 맞는지 봐야 되겠죠. 이거 I wish, 아이고, 왜안 써놨어. 이거 I wish 가정법 과거죠. 그러면 그게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알기를? 현재 알기를. 하지만 현재 모른다. 그래서 언제 후회한다? 현재 후회하죠. 언제 몰라서? 현재 몰라서. 틀릴 리가 없죠. 동그라미 한번더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as if any 언제 행동한다? 현재 행동한다. As if she were a princess. 그녀가 언제 공주인 것처럼? 현재 공주인 것처럼. As if 가정법 과거 맞죠? 그러면 in fact 사실은 그녀는 언제 공주가 아니다? 현재 공주가 아니다. 틀린데 없죠? 됐습니까? 아, 참, 참. 아, 2번이구나. 답을 못 고른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2번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틀릴 리가 없죠. Okay. If it had not been for the soft pillow, I couldn't have slept well. 자, 그러면 이거 도치된 거 해주세요. 얘 저럴 것 같으니까 맨날 서술형 문제 내는 거야. Had it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Had it 해봐, had it. Had it not been for. 그 입에 착착 붙지 않냐? Had it not been for the soft pillow. Had it 말고, had it not been for the soft pillow.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로하는 말을 이용해서 조건에 맞게 우리말을 뭐 칼질하라는 거네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이 말을 하겠죠. 오케이. 언제 타임머신이 존재한다면 나는 언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현재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했으니까 문법 제목부터 쓰면 if 가정법 과거고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 1번은 가정법 과거를 쓰란 말이고 밑에 거는 뭐 하란 말이다 이거를 직설법 뭐 그렇죠 직설법 현재로 똑같은 표현을 하라는 의도인 거죠. 딱 봐도 as를 쓰라고 하는 순간 이 말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가정법 과거는 if I had a time machine 자, 이런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could가 좋겠죠. I could go back to the past 하면 되겠죠. If I had a time machine. would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I would go back to the past.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 존재 표현 아니에요? 존재 표현? If I had a time machine 해도 상관없겠지만 존재 표현이니까 모두 가능하겠다. If 뭐가 있다 없다 할때뭐 하지 않나요? If there
were a time machine. If there were a time machine, I would go back to the past. 그럼 이제 직설법으로, 자, 이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If there were a time machine을 직설법으로 바꾸면, as there isn't a time machine, I can't go back to the past. 또는 as if I had a time machine였다면, as I don't have a time machine. As there is no time machine, I can't go back to the past. As I don't have a time machine, I can't go back to the past가 직설법 현재고요. If I had a time machine, I could go back to the past. If there were a time machine, I could go back to the past. 같은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대화에서 어색한 부분 두 군데를 찾아서 발해 고쳐라. 됐습니까? 오케이. 얘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하겠죠? 뭔 얘기할 것 같아? 머스트에 대해서. 그 얘기하자. 당연히 알잖아. 딱 보는 순간 눈치챘지. 그러면 뭐 바르게 고쳐서 읽을 준비가 됐으니까, 가보겠습니다. A가 뭐라 그래요? I wonder why Jimmy, 응? had gotten sick last night. I wonder why Jimmy had gotten sick last night. 그랬더니 he must had eaten too much. He must had eaten too much. 계속해서 그럼 다 고쳤네. 그럼 나도 쭉 읽으면 되네. If didn't eat too much, he wouldn't get sick. 그래서 봅시다. Y에 대한 얘기는 뭐 할까요? 그렇죠. Y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동안 세 가지를 배웠죠. 제일 먼저는 중1 때 배웠던 의문사. 그 다음에 it, that 강조 구문에서 that 대신 사용될 수 있는 Y 배웠고요. 그 다음에 관계, 부사 세 가지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그 중에 뭡니까? 관계사입니까? 의문사입니까? 뭐 할까? 오늘 기분은 의문사 할 기분인가? 오늘 기분은 관계사 할 기분인가? 이렇게 기분 따라 고르면 되는 겁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관계사로 생각하는 친구는 관계사로 생각하는 친구는 얘가 지금 얘 대신에 뭐 써도 된다라는 얘기냐면 더 리즌으로 바꿔 써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I wonder the reason Jimmy got sick. Jimmy had gotten sick last night.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의문사로 부른 친구는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맞잖아요. 오케이, 만약에 두 문장 분리한다면 어떻게 되냐? I wonder 더하기 why had Jimmy gotten sick last night?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방금 했던 문법 제목이 뭐죠? 관접의 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얘는 의문사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뭐라 했냐? I don't know라고 그랬어. I don't know. 그러면 I wonder, I don't know 뒤에 나오는 내용은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물음표죠. 왜? I wonder 했듯이 뭐길래? 난 궁금하다. 난 모른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why는 의문사고요. 뒤에 있는 붙어 있는 건 관계사절이 아니고요. 더 리즌으로 바꿔 쓸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나는 궁금하다. 지미가 어젯밤에 왜 아팠었는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미를 만난다면 뭐라고 물어볼까? Why did you get sick last night? 이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got을 had gotten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도 있는데 어떤 문법이 적용된 건가요? 과거 완료. 뭐 가정법 과거 완료? if 가정법 과거 완료?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without이었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 되는 건가?
복합과정법인가? 얘를 도대체 왜 헤드 같은으로 바꿔야 되는지 난 전혀 이해가 안 돼.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내가 언제 궁금하대? 현재 궁금하대. 키미가 언제 왜 아팠는지, 과거에 왜 아팠는지 지금 궁금하답니다. 있을 수 있는 궁금함이야? 얘를 왜 바꿉니까 도대체? 응? 이건 뭐 더하기 I wonder 더하기 Why did Jimmy get sick last night? 짐이 어제 왜 아팠어? 하고 나는 지금 궁금하다를 합친 겁니다. 뭐 보면은 뭐 아무거나 과거 완료로 바꿉니까? 이거 과거 완료로 바꾸면 얘가 지금 현재고요. 얘는 지금 과거로 현재 표현.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궁금할 수 있습니까? 얘를 왜한 단계 더 띄워줍니까? 더 멀리. 얘를 헤드 가든으로 바꿨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 가정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요. 안 아팠었는데 아팠던 겁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과거의 팩트가 이런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고 내가 그게 현재 궁금하다고 얘기하는 문장인데 가정법하고 아무 관계없는 부분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must have eaten too much. 그러면 must have eaten 하면 안 되고 must had로 해야 되는 것도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어떤 문법이 적용된 겁니까? 어떤 문법이죠? 자, 그럼 그거 하기 전에 그 머스트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뭐가 궁금하길래 초록색 형광펜을 칠한 걸까? 자, 여기까지 그럼 무슨 뜻이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히는 틀림없이 뭐 짐이 대신 왔을 거고 이거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그는 틀림없이 과식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추측하고 있는 거야. 추측. 강한 긍정적 추측이죠. 내가 그 머스트에 대해서 궁금한 건 이거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he has to had eaten too much. has to로 바꿨을 수 있죠. 안 되죠. 의무가 아니고 뭐뭐임에 틀림없다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여기에 had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문법이죠 도대체? must는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과거형이 오는 거죠. 그쵸? 이 부분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 last night이 생략됐고 지금 과거에 대한 강한 긍정적 추측을 하고 있어. 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 건 아니야. not이 들어가지 않는 추측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는 과거 어젯밤에 틀림없이 과식했던 게 틀림없다. must. 자, 이거 이 부분 must have eaten. 왜 색깔이 안 바뀌고 또 얘들 내가 또못 야야야 나는 형광펜 했어. 알았어. 아, 진짜. 이씨. 바로 닫았다 이러면 바로 똑같은 게 열려야 될거 아니야. 자, 이 부분은 뭐냐? 가정법하고 하나도 관계없는 과거에 대한 추측입니다.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 뭐 이런 거 하나도 아니에요, 지금. He must have eaten too much last night. 됐습니까? 자, 내가 공부를 study hard, 과거에 study hard 해야만 했었는데 안 했었다라는 표현. 여러분, 대화 파트에서 배웠어, 최근에.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했어. Should have PP. 과거에 해야 했었는데 안 했다라는 표현. I should have PP. I should have studied. Must have PP. 과거에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됐습니까? 예, 이 부분 틀린 거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if he didn't eat too much, he wouldn't get sick.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언제? 예, 이렇게 생겼는데? 현재 과식하지 않는다면 he wouldn't get sick. 그가 언제? 현재 아프지 않을 텐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if he didn't eat too much 뒤에는 when에 대한 대답을 넣는다면 뭘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 when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He wouldn't get sick 뒤에 when에 대한 대답 넣는다면 뭐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last night 하고 didn't eat 하고 잘 어울리죠? 네? 그래서 didn't eat을 뭐로 바꿔야 되는 거야? If he hadn't, 헤든트 뒤에 PP 오는 건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If he hadn't eaten too much, 그가 과거에 과식을 했는데 과거에 안 했더라면, 그 다음에 he wouldn't get sick이 아니고 뭐예요? He wouldn't have gotten sick, got sick.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통째로 다 틀렸습니다. He wouldn't have gotten sick. 그는 과거에 아프지 않았었을 텐데. If he hadn't eaten too much, he wouldn't have gotten sick. 과거에 과식 안 했더라면 과거에 아프지 않았었을 텐데. If he hadn't eaten too much. eaten 대신에 먹다라는 표현으로서 h로 시작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나요? If he hadn't had too much 해도 되겠죠. hadn't had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요. 요거 서술형 문제에 쓰도록 요거 유도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hadn't 뒤에 had가 또 나오다니. had 뭐 이런 거 쓰는 거. If he hadn't had too much, he wouldn't have gotten sick.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것도 고등학교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에 맞는 말을 써라. For your help에다 밑줄 껐단 말은 여러분들 눈이 빨리 어디로 가라? 여기로 가란 얘기죠. 됐습니까? Okay. For your help, I would not finish the report. 언제 너의 도움이 없다면? 현재 너의 도움이 없다면? I would not finish the report. 내가 언제 그 리포트를 마무리 못할 텐데? 현재 못할 텐데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한칸 되는 버전은 뭐고? Without your help, would not finish the report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제일 짧은 거 without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would not finish를 쳐다봐놨으니까 제일 긴 버전은 for your help죠.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그 다음에 이제 도치시킨 버전은 not for your help겠죠. 이걸 세 개를 굳이 다 쓰도록 만듭니다. 왜? 쓰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기억하라고. What is not for your help? I wouldn't finish the report. 근데 여기에 만약에 어떤 형태가 있다면 여기에 뭐 yesterday가 있다 치자. 끝에 I would not finish the report yesterday 하는 순간 이 부분이 틀리게 돼버렸죠. 리포트 뒤에 yesterday가 들어간 순간 일단 I would not finish는 뭐로 바뀔 거고 I wouldn't have finished로 바뀌겠죠? 그럼 언제 리포트를 마무리 못할 텐데, 못했었을 텐데, 과거에 마무리 못했었을 텐데겠죠? But for your help, I wouldn't have finished the report yesterday. 였으면, if it were not for your help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로 바뀌겠죠. 뭐로 바뀐다고 승빈? Your help. I wouldn't have finished the report yesterday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without 가정법 할때 자꾸 어딜 쳐다봐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같은 의미가 되도록 해라. 해놓고 as가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꾸란 얘기죠. 됐습니까? I can't eat peaches because I have an allergy to them. 누가 언제? 내가 현재 무엇을? 복숭아를 못 먹는데죠. 왜? 내가 언제? 현재 복숭아에 대한 알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언제 복숭아에 대한 알러지가 어떻다면? 없다. 현재 없다면 현재 먹을 수 있을 텐데니까 문법적으로 if 가정법 과거로 표현하란 말이죠.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렇게 동사 부분을 보고, 아, 이거 직설법 현재니까 가정법 과거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if I didn't have an allergy to peaches, I could eat them. If I didn't have an allergy to peaches, I could eat them. 현재 없다면 현재 먹을 수 있을 텐데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먹을 수가 없다라는 if 가정법 과거. 됐습니까? I forgot to buy eggs this morning because I didn't have my shopping list with me. 내가 언제 현재 깜빡했 과거에 깜빡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달걀 사야 되는 거 깜빡했대죠. 그 과거가 언제든지 구체적으로 나오네. 오늘 아침에. 나 오늘 아침에 달걀 사야 할거 깜빡해서 왜? 내가 언제? 과거에 안 갖고 있었죠. 쇼핑 목록을 안 갖고 있어가지고. 과거에 안 갖고 있어서 과거에 구입 못했다. 그럼 얘를 가정법 if,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뭐. 그래서 if I had My shopping list with me this morning, I could have bought X. Could have PP. If I had had my shopping list with me this morning, if I had had, 내가 선생님이 얘기했죠. had 쓰도록 유도하는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온다고요. If I had had my shopping list with me this morning, I could have bought the eggs. 할수 있었을 텐데. 됐습니까? 뭐, 요 정도 수준의 문제는 잘안 나올 거예요. 오케이. 5번, 6번. 이제 실제 문제들. 모의고사, 고등학교 모의고사 비스무리한 문제. 자, A, B에서 밑줄 친 A, B 부분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 쓰라 했으니까 A, B 부분을 읽을 때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 부분을 뭐, 멀리 wishes she could go to the both places를 멀리 이제 sorry로 하라 했으니까 뭐, 무슨 법, 무엇을 무슨 법, 뭐로 바꾸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리 형광펜 좀 칠해볼까요? 뭐, 요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얘기, 얘뭐 하는 앤지.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녀석은 네 가지 중에 뭔지, 얘왜 ing, 딱 이해가 안 되겠다. 오케이, 뭐, as not이나 someday 정도의 단어는 다 알죠? 여기 곧, 뭐, 틀린 거 고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는 왜이 형태여야 되는지. 오케이. 어이구, 반갑죠? 한번 읽어보,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On the other hand. 오케이.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요거 대신에 요거 쓰면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쵸? 맞잖아. 오케이. 그래서 Molly is worried her best friend Sally invited her to spend a week at Lake House, but it is the same week as space camp. 오케이. 그래서 몰리가 언제 현재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민거리가 있단 말이죠. 몰리의 표정이 어떤지 이런 거 생각하시고. 자, 걱정한다 했으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뒤에 따라 붙는 게 당연하겠다. Why is Molly worried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당연히 Molly is worried 했으니까 우리 뇌는 자동으로 Why is she worried가 생각날 거고, 그럴까봐 붙여놨습니다. Her best friend인 Sally가 뭐 했습니까? Invited 했죠. Whom? Why? At Lake House 됐습니까? 그래,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Lake House, 뭐 여기도 L도 대문자고 H도 대문자니까 이걸 굳이 해석하려고 용쓸 필요가 없습니다. Lake House에서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몰리를 셀리가 초대했는데, 셀리는 가장 친한 친구죠. 친한 친구가 Lake House라는 곳에 일주일 같이 보내기 위해서 초대했어. 됐습니까? But 이제 대한 얘기. The invitation is the same week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The invitation is the same week. 그 초대가 뭐다? 같은 주다. as는 세 가지 중에서. 그렇죠. 됐습니까? 뭐와 스페이스 캠프도 대문자 대문자니까. 뭐 하는 곳인지 대충 예측은 되지만. 됐습니까? 하여튼 고유명사다. 스페이스 캠프와 같은 주였다. 셀리가 Why is Sally worried에 대한 대답 되어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냐 저거 제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단 말이죠. What to choose? Molly doesn't know what to choose, which to choose 상황입니다. 그래서 A의 길로 갈 거냐, B의 길로 갈 거냐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는, 다만 그 하고 하나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이러면 더 좋을 텐데, 같은 주라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알죠? 이제 해석이 아니고 뭐가 문제다, 독해가 문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 이어질 내용은 몰리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지, 그리고 왜 그걸 선택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내용이 나올 거라고 머릿속에서는 예상을 해야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대처가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몰리 has always dreamed of becoming an astronaut someday. 그래서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죠. 계속 몰리는 계속 꿈꿔왔다. 뭐 하는 것을, 우주 비행사 되는 것을 언젠가는. 그러니까 몰리의 꿈이 뭐다? 애스트로넛 되는 거니까 지금 어디에 무지무지하게 가고 싶다? 레이크하우스에 무지무지 가고 싶은 거야? 스페이스 캠프에 무지무지 가고 싶은 거야? 그렇죠. 스페이스 캠프에 무지무지하게 가고 싶은 거죠, 일단은. 왜냐하면 자신의 꿈과 관련된 것들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일단 여기는 뭐 틀린 게 있나 본데요. 오케이.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If she went to lake house, Molly would swim and sleep outdoors. 그래서 여기에 go를 went로 바꾸도록 한 부분에 밑줄 거라 그러면 would swim and would sleep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if she went to the lake house, Molly would swim and sleep outdoors. 그래서 이거 문법적 제목을 붙이면 if 가정법 과거구조. 그러니까 해석은 몰리가 언제 뭐 한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레이크 하우스에 간다면, 몰리는 언제 뭐할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수영하고 잘 텐데, 야외에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레이크하우스라는 곳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단편적으로 알수 있어. 레이크하우스에서는 야외에서 수영도 하고 뭐 야영도 하고 캠핑도 하고 이런 곳인 모양이네요. 호숫가에 있겠죠, 근데 그런 곳이 됐습니까? 호숫가에 있으니까 수영도 하는 거고. 호숫가가 실내에 있습니까? 오케이. 호숫가를 실내에 넣으려고 하면 돈 많이 들겠다. 뭔가 아웃도어스, 여기에 인도어스 있으면 이상해지는 거죠. 돈 많은 곳이겠죠. 돈 많이 드는 곳이겠죠. 야외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의 뜻은 반면에니까, 이제 on the other hand 뒷부분부터는 어디에서 할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다. 스페이스 캠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예측하면서 읽는 거라 했어요, 이제는.
헤이, 여기도 어딘가 틀렸는 모양이네요. B 부분 고쳐서 if부터 읽어볼까요? If she on the other end, if she went to space camp, she might got 하면 중1인지 또 묻겠죠. Might get to spend time in real space capsule. 오, 대단한데? 계속하면 그녀가 언제 스페이스 캠프에 간다면? 현재 또는 미래, 지금 미래니까 내용 아니까. 미래에 스페이스 캠프에 간다면 she might get to spend time. She might get to도네. get to do. get to do는 너무 어렵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뭐 하게 된다. 부하게 된다니까 뭐할 텐데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라고 해석하면 된다. I get to know about it. 뭔 뜻일까? 오케이, 나는 설명 안 듣고 졸고 있죠 지금. 그렇죠. 지인이 눈 그려볼까 내가?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라이블리하죠. 라이블리. 그렇죠. 라이블리한 눈이죠. 언라이블리 하네요. 됐습니까? 동태 눈깔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뭐 get to do가 뭐뭐 하게 된다라는 뜻이라겠어. 그럼 I get to know about it 하면 뭔 뜻이다? 난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뜻이겠지. 여기에 she might get to spend니까 시간을 쓸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텐데죠, 근데. 시간을 쓸 수 있게 될 텐데 where에 대한 대답 나오죠. 그 다음 어디에서 진짜 스페이스 캡슐에서. 스페이스 캡슐은 뭐 그 뭐 보면은 뭐 우주 빙빙 돌아다니고 안에 사람들 타고 있는 그런 그 뭐 동그란 원기둥 형태로 생긴 그런 것도 있죠. 진짜 우주에 가본 적 있는 캡슐 속에서 시간을 보내. 아, 한번 들어가 볼 수, 아, 이게 진짜 우주인들이 쓰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볼 수 있을 텐데. 네, both trips would be a lot of fun. 두 가지 여행은 어디로 가는 것과 어디로 가는 것? 레이크 하우스로 가는 것과 스페이스 캠프에 가는 것, 둘 다를 얘기하는 거죠. 둘 다 뭐 할 텐데? 엄청 재밌을 텐데. would be a lot of fun. Molly wishes. Molly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그녀가 언제 갈 수 있기를. 현재 또는 미래라는 표현을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맞게 표현됐죠. 됐습니까? 양쪽 장소 모두 다 갈 수 있기를 현재 바란다. What should she do?의 해석은 그녀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라고 뭐 요청하기? 충고 요청하기. 몰리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What should I do? 라고 물었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석이 어떻게 해야 될까? 랍시고 How를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몰리는 언제 유감이다? That she can't go to the both places 였나요? 네. Places 해도 되겠죠. Trips. Molly is sorry that she can't go to the both places. 대선 생략해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 어떠셨나요? 할만했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이 다 돼버렸네. 다음에는 부정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제 정리할 거고요. 조동사 할 거고요. 수동태 할 거고요. 아이고 이래갖고 모의고사 언제 하나?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선생님이 다는 안 할 거고요. 새롭게 배우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뭐 부정사는 어차피 다 하기 시작했으니까 할 거고요. 그래도 뒤에 뭐 시점 문제 푸는 데는 이상 없겠지 뭐, 설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일단은 그럴 것 같네요. 뭐 놔두고 알지. 그거 단어 못 풀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단어장 정리 그걸 다 풀어왔어. 오 짱. 그 다음에 그거 하세요. 그거 뭐야 그거 단어. 네, 단어 정리 아까 하라고 했던 거.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픔 좋은 거죠?